안녕하세요. 3P바인더 최서연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너무 예쁜 3P바인더 관련 제품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본사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3P바인더 선배님, 보짱 서보영 선배님께서 제작하신 스티커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써볼 예정인데요. 3P바인더에는 총 다섯 가지 컬러로 영역을 구분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핑크, 보라색, 개인, 자기계발, 보조업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붙이는데 보시면 구성품이 특이한 듯하면서 심플한 거, 이거 뭐지? 이제 생각하실 텐데 일단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 문구들이 있고요.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네모칸이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렇게 속도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라는 이게 있습니다. 스티커를 떼어요. 그러면 보시면 얘가 또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내가 하나 붙였어요. 일단 제 거에 붙여볼게요. 그렇죠. 속도보다는 방향이죠. 이제 다음 주 일정이 이렇게 일단 붙여보겠습니다. 붙였죠. 그 다음 이 안에 남는 거 있죠. 아니 밖에. 얘는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를 봤더니 저번에 제가 서보영 선배님 만나서 인터뷰 봤는데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항상 컬러 체크를 잘안 하고 놓치고 하면 지저분하니까 미리 컬러 체크를 칠할 수 있게 칸별로 한 칸, 두 칸, 세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이 나오죠. 얘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쁘죠? 그 다음, 한 칸짜리도 있습니다. 세상에. 한 칸짜리도 이렇게 뜯어서 붙이는 거죠. 각 컬러별로. 그러니까 난 컬러 체크 하기 싫어. 3P 컬러 체크만 아니면 내가 쓸것 같아.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은 분들께도 이렇게 붙여서 스티커라는 형광펜 들기도 하자.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색깔별로 이렇게 문구와 함께 들고 다닐 수가 있고요. 펀칭해서 바인더에 넣고 다니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거 다못 가지고 다니겠어라고 하는 분들께는 짠! 이렇게 각각 컬러를 일단 하나씩 들고 다니게끔 믹스된 스티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이고요. 정말 괜찮죠? 이제 바인더를 쓰면서 대부분 제가 수강생들한테도 그냥 그 아트박스나 다이소 가셔서 명품 보고 가셔서 예쁜 스티커 사다가 붙이시면 더 재미있어요라고 했는데 바인더에 딱 쓰기 적합한 이게 멋진 문구와 함께 컬러 체크까지 가능한 스티커가 있으니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은 보짱 3P 스티커로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인더 쓰신다 그러면 재미있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표시 영역과 그다음 작은 스티커 따로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응원하고 또 즐겁게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립니다.